오늘 배워보실 동작은 와이드 스쿼트라는 동작인데요. 모든 여자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부위, 허벅지 안쪽 살을 뺄 수 있는 동작이에요. 그리고 힙업도 되는 동작이니까 같이 설명 듣고 따라해 보실게요. 자, 양 다리를 골반 넓이보다 많이 넓게 서주세요. 그 상태에서 발끝 방향과 무릎 방향을 바깥쪽으로 돌려주세요. 허리 가슴을 곧게 펴주시고 마시는 호흡에 무릎을 구부리면서 골반을 아래로 내려주세요. 이때 허벅지 안쪽에 강한 자극이 오실 거예요. 그대로 후 뱉으면서 허벅지 안쪽 힘으로 일어나 주시는 거예요. 자, 준비 15개 시작! 마시면서 앉았다가 하나, 무릎을 바깥쪽으로 쭉 넓게, 둘, 셋, 마시고, 넷, 다섯, 앉았다가 업, 여섯, 엄지발가락에 힘을 꾹 주세요.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다섯 개 더, 하나, 마시고 앉고 업, 둘, 셋, 다시 앉았다가 업, 넷, 마지막 다섯, 천천히 제자리. 자, 지금 하신 운동을 총 3세트 하시면 되세요. 감사합니다. 콩필라테스였습니다.우리 몸은 운동을 시작하면 얼굴부터 시작해서 상체, 그 다음 하체 순서로 빠지게 됩니다. 내가 원하는 핏을 생각하시고 내 체형에 맞는 운동 계획을 세워주세요.